하루하루 문속.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문숙입니다. 저는 지금 깜짝 놀랄 만한 데 와 있어요. 여기는 바로 파리예요. 제가 프랑스의 파리로 어저께 비행기를 타고 열심히 날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그 건강식을 챙겨 먹는지,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천천히 건강한 삶을 사는지,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하려고 노력하는지,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파리에서 오늘 하룻밤을 묵은 후에 또 지방으로 또 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시죠. 하루하루 문숙입니다. 위! 선생님! 아, 봉주! 피곤하진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짐 정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가방 여는 거지. 비행기에서는 괜찮으셨어요? 불편하진 않으시고? 비행기는 항상 불편하지, 타면. 그런데 굉장히 생각보다 길었어. 그쵸? 이렇게 돌아와서 오느라고. 그치. 옛날 앱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았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근데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불편한데. 이쁘게 한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는 잠옷 같은 거야. 나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 옷을 입어. 이건 비행기 탈 때만 입는 옷이야. 되게 따뜻할 것 같아. 포근해. 있잖아요, 그쵸? 포근해. 그래서 부드럽고. 블랭킷 하나 더 주잖아, 거기서.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은 자야 되잖아. 그리고 롱 플라이시니까. 그럴 때 내가 잠옷 같이 입으면서도 또 사람들한테 왔다 갔다 할 때 나쁘지 않은. 되게 우아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여행용으로 따로 가지고 있는 옷이야. 몇십 년을 요것만 입어. 진짜요? 아, 진짜. 여행 그 수트네. 수트. 여행 잠옷. 짐 정리하고 계셨어요? 짐 클르고 있어 지금.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이렇게 가방이 크지 않아. 사실 여기 꽤 있을 건데. 그러게. 오래되시는데 가방 하나만 가져오신 하나만 달랑.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여행을 할 때는 이 시스템이 달랐어. 그래서 가방을 여러 개를 가지고 갈 수 있었어. 그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밀어주고. 그렇지. 포터들이, 그죠? 무거운 가방을, 그것도 바퀴도 안 달린 거. 그럼 공항에 딱 도착하면 포터들이 쫙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 실어서 갖다 주고, 또 내리면 실어서 밖에까지 갖다 주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젠 내가 끌고 다녀야 되잖아,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딱 필요한 것만 가져가자. 그래서 이제 가방이 작아졌지. 그럼 뭐 가져왔는지 너무 궁금한데? 아, 그래? 이제 핵심이 뭘까? 핵심이 뭘까?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옷을 이제 뭐 내가 좋다고 혼자 뭐 휘날리면서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여기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내가 갖고 왔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고쟁이다. 고쟁이라고 알아? 바지? 바지야. 한복 바지. 그래서 왜냐하면 얘가 이제 한복 안에다 입는 거야. 근데 한복 여기 이게 있다. 요 안에 따단. 부채를. 선물. 이게 한국 부채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한지로 만드는 거야. 아무것도 안 있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용도가 높아. 내가 이걸 언제부터 사용하게 됐냐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선 코로나 때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웠잖아. 그래서 이걸 꼭 들고 다녔어. 보호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말아주세요. 오지 마세요. 절로 가주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이래서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햇볕막이도 되고 또 더우니까 부채도 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제 워킹을 가잖아. 우리 이렇게 산책 갈 때 어떨 때 저녁 때 산책 가고 보면 벌레들이 있어. 근데 벌레가 온다고 뭐 이렇게 치고 그 스트레스 받잖아. 그래서 이걸로 오지 마세요. 이렇게 벌레를 이렇게 하고 뒤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긴 거를 해서 내가 그렇게 쓰고 있어. 그리고 이런 거 있다. 이건 뭐예요? 나 이런 거 갖고 다녀. 머리핀? 이게 봐봐, 이게 통나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참 우습게 생겼지. 그런데 이게 머리만 되는 게 아니야.
온 게 다 돼. 머리도 이렇게 빗으면 이게 두피가 막 너무 시원해. 근데 여행하고 나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잖아. 그래서 혼자 긁어주는 거지. 근데 머리만 긁는 게 아니야. 이런 데도 긁어줘. 몸도? 여기 왜 안 님... 아파요? 절대 안 아파. 시원하지? 근데 그게 뭐가 좋으냐면 이제 여기 림프가 지나가잖아. 이 림프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지. 바디 브러쉬 같은 그런 거지. 이걸 갖고 다니는데 이게 좀 벌키하고 크긴 한데 요 사이즈에서 온 어떤 편안함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 내가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뭐 다리도 혼자 마사지하고 피곤하면 혼자 마사지하고 또 여기가 가장 그 피곤할 땐 여기를 마사지하면 림프가 움직이니까 굉장히 빨리 영향을 줘. 그 다음에 아 이거다. 이게 뭐예요? 이제 이게 그 우리 염 대표가 내가 자기 물어봤어. 그러면서 날더러 이거 챙겨주면서 이거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예, 그래서 뭐 스마트 원팩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뭐 다 들어있대. 뭐 눈 피곤할 때 눈에도 좋고 뭐 피곤 이거 네 가지가 되네. 좋고, 혈관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뇌에도 여기, 좋은 뇌에도 좋고 스트레스 피곤할 때 스트레스 좋다고. 우리 여행 다니면 되게 스트레스 좋다. 받잖아. 하나면은 다 되는 거네. 그런가 봐. 그래서 이거를 챙겨주면서 근데 이 챙겨주는 마음이 예쁘잖아. 그러니까요. 진짜 대표님이 사랑하시나 보다. 우리는 이게 마음이잖아. 당연하지. 이게 마음이지. 우리가 그리고 물건만 먹는 게 아니야. 마음을 먹는 거지.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먹고 크는 거야. 맞아. 근데 그게 이제 모자랄 때 이제 마음이 허걱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또 먹으라고 이렇게 챙겨줬으니 눈물 날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먹으면 이렇게 부담되나 봐. 그래서 따로따로 먹으라고.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따로따로가 있다. 아,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나 보다. 그래서 먹으라고 이렇게 예쁘게 챙겨줘서 고마워. 잘 먹을게. 잘 찍을게. 그러고 고마워. 그 다음은 자기네를 선물이다. 따단. 자기 아, 거 진짜 하나. 이거 똑같은 걸? For Rose and for Jimmy. 그걸 우와. 가져왔어. 선물을 너무 벌써 많이 받는데? 오자마자 선물 파티인데? 아 선물 받는 거 재밌지 않아? 좋죠. 나도 좋아. 네. 이건 뭐야? 이게 뭔지 알아? 미식 쉐이크? 미식 쉐이크. 그 KSB의 상무님이 내가 프랑스 간다니까 나의 이너 뷰티를 책임져 주시겠대. 그래서 이거 이렇게 챙겨주셨어. 근데 이게 뭐냐면 단백질? 여러 20가지 곡물을 갈아서 넣은 거야.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뭐 저기 당도 없고 이제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여기다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물을 붓는다든가 아니면 아몬드 밀크를 넣을 수 있다든가 자기가 원하는 그 드링크를 넣어서 쉐이크 하면 끼니가 되는 거지. 그냥 바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지. 간식이 언제? 되거나 아침에 먹을 수 있겠거나 뭐 그런 건가 봐. 그래서 한번 열심히 먹어보려고 그래. 왜냐면 배가 고플 때가 많잖아. 많이 걷고 막 여행하고 그럴 때는 너무 배가 고파. 그럴 때 뭐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집어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꺼내서 이거를 갖다가 넣어서 이제 마시려고 이렇게 챙겨주셨네. 진짜 사랑하나 보다 이것도. 아주 왕팬이래. 아 진짜 팬이어서. 근데 내 생각에는 유럽 가면은 아침에 막 빵 주고 버터 뭐 치즈 햄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그치. 근데 선생님은 이런 거 곡물 이런 거 먹는 게 먹고, 속이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챙겨준 것 같아. 그리고 간식이 나는 가끔 필요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그러면 너무 힘 떨어지고 그럴 때 사탕 같은 거 먹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요걸 딱 사서 간식 끼니 같이 곡물을 먹으면은 이게 굉장히 그 힘이 부스트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화장품 케이스 같은 걸 갖고 올 수 없으니까 나는 이제 화장품을 이거 재밌지.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어머, 고무줄로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내가 이제 화장을 조금 해야 되잖아. 어떨 땐 카메라 앞에 쓰려면. 그래서 화장품 했고. 꽃도 이쁘다. 꽃도 여기다 이제 다를 때도 있어. 나 머리를 묶으면 뒤에다 꽃도 달고 그래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화장품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그것도 저는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여행을 해. 쉽게 입을 수 있는 옷,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까만 옷 입을 때 먼지 묻으면 닦아주는 거. 이런 게 또 찾으려고 그러면 또 없잖아요. 갑자기 없어. 맞아. 그래서 맞아. 이런 거 하나 쓰다 남은 거 가져오면 이렇게 먼지 이렇게 묻으면 특히 까만 옷 입을 때 맞아. 이게 필요해. 그래서 가져왔고. 그래서 예! 진짜 핵심만 가져왔네. 핵심만 가져왔어. 그래도 챙길 건 다 챙겼지. 맞아. 핵심이랑 사랑을 챙겨왔네. 사랑을 챙겨왔지. 그건 가장 중요하지. 맞아. 그러면 우리 우선 왔으니까 차를 한잔 마실까? 좋아요. 원 기념으로 차를 해서 우리가 다 마음을 함께하고 그 다음에 여행을 떠나는 걸로 그렇게 하자. 아, 지미. 안녕하세요. 아, 그거 가르쳐줘. 어떤 거요? 아하비. 아하비. 드. 드. 부. 헌트레. 헌트레. It's nice to meet you. 기쁩니다. 당신을 만나서 기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프렌치 실력이나 한국어 실력이나 뭐 비슷해요 지금. 이번에 같이 여행하면서 배우는 걸로. 배우는 걸로 지금 한 살 수준. So one year old and I'm one year old. 한 네 살까지 키워볼까? 네 살까지 키워볼까? 오케이, 네 살까지 키우는 걸로. 이거 가져왔어. 이거 먹어볼까요? 하나 해드려가 볼까요? 그럴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지. 당연히 먹으려고 갖고 온 거지. 아침에 먹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아침에 먹어도 좋고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 그래서 한번 따서 뭘 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 물이나 아몬드 우유나 두유나 뭐 이런 걸 타면 된다는데 나는 물? 물. 나는 물이 좋은 것 같아. 그 저희 제일 깨끗한 물 드려볼까요? 그래, 여기 그 프랑스의 그 미네랄 워러가 또 다양하지. 나 그거 먹고 싶어. 그 아기들 기대돼. 주는 제일 깨끗한 물. 아, 좋아? 있어? 그래, 그걸로 하자. 아기들 주는 제일 깨끗한 물. 몽호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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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ml. 오케이. 그거지. 물을 부어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저거는 아몬드 밀크 넣었나? 코코넛 밀크? 코코넛 밀크. 코코넛 밀크. 코코넛 밀크. 워터. 예. 여기서는 뭘 먹어? 여기서요? 저희는? 네. 근데 저희 특별한 거 안 했고 진짜 그냥 우리 먹는 거 준비했는데 그래? 괜찮아요? 아, 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해. 저는 그냥 샐러드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오케이. 그 올리브 오일 좋은 거 하고 비네거 소스, 화이트 비네거랑 뭐 소금 살짝, 소금 좋은 거 이렇게 조금 먹고 그냥 간단하게 해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는 아보카도를 너무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좋은 지방을 챙겨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보카도랑 계란 단백질 꼭 있어야 되니까 계란을 꼭 넣고 거기에 그리고 그 피멍 그 고춧가루 같은 거 피망을 조금 뿌려요. 계란이랑 그 피멍의 그 조합이 지방을 또 태우는 역할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전문가. 그거를 전문가. 네네네. 아침에 그거를 꼭 그렇게 같이 해서 먹을 거예요. 그럼 나도 먹고 싶어. 그거 해줄 거야. 해드릴까요? 오케이. 뭐 너무 먹고 싶어. 내가 기다려. 얼른 만들어드릴게요. I'm excited. 내가 그때는 그거 따뜻하게 나볼게. 아, 컴퓨터. 야, 오케이. Excellent.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곧 만들겠습니다. 제가 셰프님 인터뷰 하는 걸 조금 했었잖아요. 그때 미슐랭 셰프님이 샐러드 소스 진짜 간단한데 맛있는 거 하나 알려줬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올리브 오일이랑 화이트 비네거의 그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네거 1, 올리브 오일 4. 그 비율로 넣으면 맛있대요. 비네거 1.
이리 삼사. 대자로 두 번. 자이. 주문 두. 아 그리고 선생님 프랑스에서는 당근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당근을 먹으면 사랑스러워진다는 말이 있어요. On mange beaucoup de carottes parce que carottes ça rend malade. Eh oui. Et ça garde le bronzage aussi. C'est vrai. 아 그리고 당근 먹으면은 그 태닝 한 거를 잘 예쁘게 보관해 주는 역할도 한대요. De tomates aussi. 그 선생님 치즈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런 샐러드 만들 때 꽁땡 치즈를 넣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조금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넣어줄게요. 이걸 먹으면 이제 사랑스러워지는 거지. 저희는 레몬즙을 진짜 많이 먹어요. 물에 그냥 타서 마시기도 하고 티로 따뜻하게 해서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지미가 아보카도 토스트도 만들어주는데 주바꼬모스 아보카도 토스트? 네, 그거 맛있어. 어디 보자. 와, 냄새 맡아볼게. 아, 레몬 냄새, 루콩프 상큼하죠? 네, 상큼하고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너무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제가 맨날 음식만 하다가 그거 이렇게 제 레시피 아닌 걸로 건강식을 해서 저한테 준다는 게 저는 꿈만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난 또 앉아있을게. 네. 맛있게 해주세요. 우리 지미는 에바나 서퍼예요. 서핑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굉장히 챙겨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하고 그리고 살이 찌지 않고 음식을 챙겨주는 음식? 그런 음식을 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맛보게 됐네요. Avec la salade à côté, on est. 아, merci, Jimmy. 아. 와, 지미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지금. 맛있게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오. 와. 어머, 너무 찐해, 얘는. 아. 내 거는 이거 뭐가 동동동동 떴어. 아, 이게 물이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묽고 우리는 우유 해가지고 더 하얗고 이렇게 됐고 같이 짜잔 지미 짜잔 짠 먹어보자. 맛있네. 이게 이렇게 우유를 넣으면 조금 더 든든해지고 물을 넣으면 조금 더 연한가 봐. 그래도 맛있어. 그러니까 이거 맛있어 보여. 이거 맛있어. With water? Yes. And that's coconut milk? Which is coconut milk? That's a coconut milk. And that's almond milk. Okay. Okay. The texture, unctuosity? Yes. Is good? Yeah, it's very good. 좀 좀 더 진한 느낌이라고. 지미가 이거 성분 때문에 진짜 더 좋아하겠다. 주바야 통해서. 아미, 아미, c'est beaucoup de protéines.
왜냐면 지니가 뭘 먹을 때마다 이 성분표를 꼭 확인하고 단백질 얼마 들었는지. No sugar. No sugar. Mm-hmm. Very good. Very goo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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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바닷가를 연상하면서 먹겠어. 그리고 이 아보카도하고 버터하고 얍 계란하고 이 하이 프로틴 푸시네. 하이 프로틴 하이 에너지 굿. 그리고 이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아보카도를 아보카도 항상 필요. 아, 땡큐. 그리고 우리가 조금 평소에 잘 지내더라도 예민해지면 좀 이렇게 서로 신경질을 낼 수도 있고 당연히 부딪힐 일이 좀 생기잖아요. 항상. 그러면 우리 꼭 그러고 나면은 미안해, 내가 당근 많이 먹을게. 아, 항상 진짜. 당근을 먹어요. 아, 당근이 그런 효과가 있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막 싸우는 건 아닌데 기분이 그냥 혼자 이러면은 울적하고 그러면 예민하게 있으면 때. 옆에 있는 사람은 항상 좀 눈치 보게 돼. 그렇지. 왜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그럼 당근 많이 먹을게. 그래. 아까 미안해. 내가 뭐 때문에 기분이 좀 그랬어. 당근 많이 먹어야겠다. 나 오케이, 오케이. 당근을 먹어. 나도 그걸 쓰겠어 앞으로. 아, 나 그거 몰랐네. 나도 앞으로는 당근 많이 먹을게. 그리고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잖아요. 그럼 당근 한 박스를 보내줘야겠어. 그래. 아하. 은유법으로 당근 한 박스 보내줘야겠네. 진짜? 그냥 프랑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속담인 거지. 피부에도 좋다고. 피부에도 그 좋다고. 태닝 햇살을 이렇게 예쁘게 잘 간직할 수 있게 해준대요. 요즘 한국에도 당근이 아주 쉴 수 없이 나와, 많이. 최근에 한 5년? 한 10년 안 된 것 같아. 그 당근이 어마무상하게 가게가 나와서 거의 나도 몇 끼를 먹어. 그래서 당근을 익혀 먹는데. 그래서 사랑스러우신 거 아니야? 아, 그 빵이 한국에서 먹던 빵보다 훨씬 더 안 달고 그 씹히는 맛도 더 딱딱하고 쫄깃쫄깃하고. 꽁플레라서 그런 것 같아. 그냥 하얀 빵 아니고 그 뭐라고 하지? 국물빵? 국물빵이라도 특별히 더 그래? 더. 근데 나는 이런 빵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원래. 저 어떨 때는 그 빵집에서 나오는 그 빵이 너무 달고 부드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었어. 근데 한국은 빵을 이 주식을 하진 않잖아. 맞아. 거기 중점을 맞춘 것 같아. 맞아. 한국식의 그런 달고 막 소세지 빵, 뭐 피자빵 빵이 많잖아. 뭐 그건 디저트 빵 같아. 뭐 이런 게 별로 여기는 없어. 근데 거기는 또 그런 빵이 굉장히 많이 간식용이나 디저트 빵 같은 것들을 빵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런 걸 간식용으로 좀 무겁지 않아요? 크고 그래도? 문제는 이제 가공식품과에 속하는 빵 같은 거는 이제 먹지 않는 게 좋은데 그런 것도 꽤 많이 나와 있으니까 빵의 질이 왜냐면 그 수입 밀가루를 쓰는 거에 굉장히 그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빵을 수입할 때 배로 수입을 하잖아. 아, 밀가루가 밀가루를 들어오는데? 그럼 그 배로 오면서 벌레가 나요. 몇 달씩 오니까. 그래서 거기서 특별히 그 수출하는 배에 실는 밀가루들은 방부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우리 밀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밀을 가지고만 만드는 빵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거를 아시고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거기 찾아보면 그래서 그걸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한국은 있어요. 밀이 주식이 아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뭘 먹어도 그런 정보들을 알고 알아야 돼. 조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왜냐면 요즘은 너무 컴플리케이트해서 그냥 음식이 음식이 아닌 거야. 그 중간 과정이 뭔지.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걸 봐야 되고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이제 계산해야 되고 나는 이건 먹을 것이냐, 어디에서 선을 그을 것이냐, 나의 아이들한테는 무엇을 먹을 것이냐 현명해야 돼요, 엄마도. 이제는 그냥 가리지 말고 많이 먹어 이런 시대가 아니야 이제. 그래서 엄마 아니어도 나를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음식을 나를 키우기 위해서